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 청년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이때인 줄 알고 말씀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현철 집사님이란 분이 와서 우리한테 간증을 간단하게 했어요. 뭐라고 간증을 했냐? 자신한테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달 100일인가요? 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는데 자기가 그때서야 느끼겠더래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자기가 어떻게 이 아이를 사랑하지 할 만큼 그 사랑을 느끼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뭐라고 결단했냐면 그동안 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혼자 교회를 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아서 그분이 한 두 달 만에 일곱 명인가 전도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느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얼마나 사랑할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정말로 눈물을 감아도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우리 아기가 내가 혼을 내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매를 안 드는 저는 매를 듭니다. 성경의 언약으로 매를 들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라는 자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매를 들어서 매를 치고 나면 그 아이니까 이제 아파서는 막 하다가 이제 자지요. 그러면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안티프라민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때 마음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고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 아버지가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누리지 못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가 내 자녀인데 세상에 져서 울고 있을 때예요. 나는 반드시 승리했는데 세상의 풍파에 무너져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겠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군지만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만 깨닫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눈치에 주이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한 번 더 찾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번에 확증된 믿음이에요. 이번 주간은 내내 나의 믿음은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는 정말 믿냐? 하나님 믿냐? 저는 이 질문 하나에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 너무 가난했는데 예수님은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가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나의 무능도 해결되지 않았고 나의 무식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질문 했어요.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아, 그 말을 믿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은 아닌데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질문 하나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도 안 오고 싶었거든요.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안 변화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이 돼 있었고 어떻게 해요? 속으로만 막 썩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이 질문이셨어요. 와, 그 바닥을 치는데요. 그리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이 담 내리고 나서는 저는 정말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믿니? 너에게 믿음이 있니?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번 주 내내 질문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뭐하고 대화해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부딪혀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 아뢰보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질문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내가 이런 질문 안 해도 믿을 수 있었다면 이런 질문 안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나를 바닥까지 내려가서 왜 이 질문하게 만듭니까? 하고 질문도 말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뭘 회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수성을. 그게 뭐다? 확증의 의미다. 내 영적 순수성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순금의 의미가. 영적으로 순수하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뭐하라?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게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 말씀 사모.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뭐하지 않는지.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이 순수성 안에서 계속. 그래서 이것을 답을 내리면 여러분에게 뭐가 올 것이다? 영적인 조명, 밝음이 올 거다. 그게 확증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영적 조명이 가서요, 확 밝아지는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니, 난 그것을 믿는 사람인데.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그것을 나는 믿는 사람인데. 그래, 자꾸 나한테 갇히니까 나는 어둡고 나의 환경, 나의 문제 속에 있게 돼 있거든. 하나님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하고 거기에 조명이 확 비치니까요. 밝아지는 거. 불신앙 사라져가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져가는 거. 어려움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행복하려고 막 행복해서 막 웃는 게 아니라 막 웃었더니 진짜 행복해지더라고. 말의 의미를 이해하겠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즐거워하니까 즐거울 일이 오더라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그 행복한 것 때문에 또 감사해서 웃고. 아신 또. 아무것이나 신나하는 또라이. 그렇게 되더라니까. 뭐가 문제예요? 뭘까 이렇게 이 세상에 시간 가는 것이 있냐고. 내 인생에 그렇게 막 죽을 일 같아요? 천만에요. 죽을 일은 쌓였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나 되는가? 아, 쌓였다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죽을 일처럼 막 다운돼가지고 하나님 죽니 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성을 회복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수성, 확증을 가져라. 그러면서 뭐하여?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도록? 삶 속에 연결되도록. 믿음의 확증된 삶이다. 삶이다.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삼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는 삶이다. 그렇죠? 그러면서요, 두 번째 누구를 세워요? 성도들을 세운다. 내 옆에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러니까 막 서로 뭐가 영적 교감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피를 토하시면서 뭐 하라고?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라. 내 옆에 사람 얼굴을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많아. 가까운 데 있다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남자 청년이 정말 많아요. 우리 청년에 지금 F4 생겼다고. 곧 나올 거야. 곧 지금 만들고 있어. 이병욱. 그 다음에 누구지? 이누기. 이노, 박이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장세진. 야, 이번은 뭐지? 이거 뭐지? 우리 혁태. 야, 이번은 뭐지? F4가 생기고 있다고. F5 하면 성주도 들어간다잖아. 아니, 비웃음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점점 남자들이 멋있어지고 있다고. 우리 청년의 정제도 있잖아, 이정재. 근육맨. 우리가 뭐 많다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우리 청년 남자들이 정말 멋있어지고 있어. 멀리서 찾지 마라! 제발, 불신자보단 낫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피를 토하신 우리 목사님의 절규를 들으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이런 말 잘해야 돼. 이런 말 하고 나면 문자들이 막 개나 소나 온다네? 문자 보내지 말고 아이 컨택 하세요.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온라인상 말고. 그래서 얼굴 보여주고 서로, 맞아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성도를 세우는 서로 어떤 공동체 만들어?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언제나 뭐 해주도록 서로 세우고. 여러분, 그래서 순모임을 안 한다. 뭐 청년 예배 마치고 혼자 외로이 쓸쓸히 다니고 있다. 여러분, 반드시 문제 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몰라서 그래요. 어설퍼도 같이 얘기 나누는 게 편해. 그게 훨씬 사는 길이다. 자기 똑똑하다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한번 나중에 보라니까 어느 날 보면 애들이 얼마나 성정해 있고 자기만 맨날 낮아져 있어. 자기는 항상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어. 왜? 좀 좋았다가 낮았다가 좀 좋았다가 낮았다. 여기 바닥 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이거 믿는 거야. 항상 바닥 치고 다시 올라가. 올라갈 때는 막 은혜 받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사명감 가진 것 같다는 꼭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다시 하나님 이런 신앙 한다고? 혼자 하면 그래요. 혼자 하니까. 혼자 안 하고 같이 하면 어떤 신앙생활 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끔은 물론 넘어지기도 하지. 그러나 또 올라가. 이래 가야 된다고. 여기까지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까지 안 와.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요즘 내가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모임하고 순장과 함께 이렇게 포럼 나누고 같이 교회잖아요. 여기가 사회단체입니까? 여기가 이익단체입니까? 그러면 내가 이익되는 데 가야지. 그런데 여기는 교회잖아요. 부족한 사람 손을 잡아주는 데가 여기밖에 더 있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잡아줘야 되는 거 여기밖에 더 있냐고. 물론 본인 영적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이 막 모이면 막 사람 공동체의 특징이 뭐라고? 먹는 거야. 여러분 몰라? 연애를 갈 때 처음 맞선을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조명을 약간 부드러운 밝은 주황색 조명을 등 뒤에 대고 약간 덜 익은 단백질인 소고기를 자르면 사람의 호감도가 15%에서 20%가 올라간답니다. 남자들 이 정도는 알고 연구를 해야지. 이번 주에 많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래? 확증된 믿음이다. 그래서 영혼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 나사로가 죽은 거야. 나사로가 죽은 거기에 찾아와서 뭐 했냐?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렸다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군데밖에 없을 거예요.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 예수님이 거기에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35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의 마음과 누구와 믿는 자들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아파 있는지 왜 아픈지. 예전엔 저는요 교회 다닐 때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 고통 때문에 울었어요. 너무 아파하실 예수님.
내가 너무 죄인이고 어떻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울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말고 나서는 아니 그 울음의 성격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냈는데 희한하죠? 내가 아직도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만 슬퍼하고 거기에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 예수님 울고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나를 보고 내가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퍼하는 신앙인들 뭐에 슬퍼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자기의 힘으로 이제 안 돼. 예수를 믿었는데 안 돼. 그 믿는 예수님이 답을 안 줬어. 한계에 딱 붙었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초대까지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래서 죽었어. 자기 살아가는 오라비가 거기에 대한 한계. 그래서 믿음이 한계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믿는데 뭐만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어. 그러니까 그 한계 속에 항상. 그러니 그 한계 속에 있는 믿음은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와 고통은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문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는 믿음. 아니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앙인이. 믿는 자라니까요. 믿는 자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니까. 여러분 여기 멋진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27절 말씀에 11장 27절 이르실 때 주여 그러하회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구 고백이요? 베드로 고백이에요. 베드로보다 누가 먼저 했어 사실은? 마리아가 했다니까.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는 믿는 신앙자인데 문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인데 슬퍼하는 신앙인데 예수 믿겠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문 앞에 들어오기까지는 계속 문제와 고통 속에 갈등 속에 너무 버거워하다가 문 앞에 들어와서 여기서 들을 때만 뭐 같아? 믿는 자 같아. 문 밖에 나가면 다시 현실이 쫙 눈앞에 펼쳐서 하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 왜 그럴까요? 왜? 그래서 슬퍼하는 신앙인데 믿지 않았으면 이 시간이라도 없지. 뭐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 속에만 있고 뭐가 없어요? 현장은 없는 믿음. 머릿속에 있어. 그것이 어디로 내려오지 않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 머릿속에만 항상 믿음을 알고 있어. 주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아는 거라니까 그냥 알고 있어. 여기 와서 모든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고백해. 그런데 그게 아는 수준에서 맞춰. 현장에 가서 그 문제를 바꿔낼 믿음의 힘이 없어. 슬퍼하는 신앙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 것입니까?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내가 부르짖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필요할 때 왜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지 않았나이까? 뭐예요? 원망과 후회하는 그것으로 결론나는 슬퍼하는 신앙인들. 여러분 나를 안 바꾼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그래서 자기 고집센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 판단해놓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자기가 다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누구 얘기도 듣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안다는 거야. 아는 게 문제예요. 아는 게. 그것을 지식의 저주라고 모 그룹장님께서 말하더라고. 안다고 안다고 뭘 알아요? 알기는 개코나. 아니요. 내 뭘 해야 돼요? 그러기에 슬퍼하는 신앙인을 보고 뭐요? 슬퍼하는 슬퍼하는 믿은 신앙자를 보고 슬퍼하는 예수. 희한하.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슬퍼하는 예수님.
뭘 몰라요? 사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몰라요. 어느 날 아이가 풀이 팍 죽어 있는 거예요. 둘째 놈이 나를 안 닮았어요.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 둘째 놈 지금 2학년인데 이건 삼춘기도 아니고 아직 사춘기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얘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야. 그래서 나랑 항상 부딪힙니다. 2학년인데 눈만 뜨면 부딪혀요. 왜냐하면 눈썹에다 힘을 줘 얘가. 자기가 그래서 너의 가시가 뭐니 이번 주에 너의 가시가 뭐니 그랬더니 나의 가시는 짜증입니다. 자기도 인정해. 짜증적인. 그래서 어느 날 혼났나 봐. 풀이 푹 죽어 있어. 사람이요 언제나 그랬어요. 먼저 사랑한 사람이 항상 지거든요. 지가 나보다 내가 지를 더 사랑하잖아요. 푹 죽어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왜 혼날 짓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는 날 미워하나 봐. 거기 한 대 더 맞았죠. 이놈 자식 정신 못 차리고 엄마가 날 미워해? 하고 또 혼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도 못하고 아빠도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저 구석에 앉아서 이제 또 이렇게 애가 자기 혼자 노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지?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좀 개를 줬어. 개를. 개 인형을. 개를 한 대씩 때리면서 구석에서 너랑 막 얘기하더라고. 너는 마음이 아프니 이러면서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내 마음 참 이렇게 부모를 몰라. 아니 때리고 싶어서 때렸겠어요? 물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긴 했어요. 부모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뭐만 보이는 거야? 문제만 보이는 거야. 우리가 언제나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왜 문제 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것이라고 뭐 해라?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로 바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뀔 거니까. 그냥 자꾸 이유를 따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몇 번 천 번 말했다 네가 안 들을 뿐이지. 그런 거예요. 자꾸 내 귀는 막아놓고 믿음 뜻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모르니 지금 여기 옆에 와서 얼굴 마주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거기에 대해서 자꾸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로 여겼다고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죽여도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라. 아니 그 아브라함 자손이 그 믿음의 자손이 눈앞에 보아서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메시아가 죽어도 살릴 줄을 믿지 못하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가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지를 머릿속에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냥 사건 속에만 있는 거야. 이 문제만 해결해 달래. 난 돈을 주면 된대. 돈만 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대. 조금만 예쁘게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턱만 깎으면 된대. 이 턱 깎을 돈을 달래. 내가 조금 눈만 잘 찢어지면 된대. 이거 수술할 수 있는 돈만 달래. 다 돈이야. 사람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요. 먹고 사는 거에 매여가지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믿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그냥 자꾸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답답한 예수님이 슬퍼한 그냥 그 그리스도를 뭐 하는 수준에? 아는 수준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아는 수준에. 내 가슴에 와서 그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지 않는. 현장에까지도 가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힘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죠. 아니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보이니? 하나님, 예수님 지금 아니 그 앞에 대화하고 있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현장에서 하나도 못 누려,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하나도 못 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응답 주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 하나도 치이면 그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것이라면 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그런데 내가 못한다고, 내가 한다고,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메어가지고 계속 그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보고 누구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슬픈 거야. 아니 지금 나사로를 죽고 나사로 오빠가 죽었으면 울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우는 걸 보고 누가 왔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우는 걸 보고 슬퍼하고 있다고. 이상해요. 안 믿어요. 지식만큼.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해시켜달라고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방법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 회의하지요.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오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만 끝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누리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는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는데 그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네가 그냥 잘 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수준은 너를 갖추고 나는 세계를 향해 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하나도 보이지 않아. 지금의 나의 조그만 고통이 너무 괴로워. 우리 아이가 화요일 날 시험을 본다고 지금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 그걸 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봤더니 열심히는 안 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오늘 나오는데 나한테 아빠 30분만 자면 안 돼. 정말 마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인 거야. 그 시험 보는 그 짧은 그게. 그러니까 그 고통 때문에 뭘 자꾸 놓쳐?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갈 그것을 자꾸 놓쳐.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한테 지금 조금의 부담스러움, 조금 힘겨움이 있다고 여러분 나를 자꾸 놔버리고 내 믿음을 놔버리고 그리스도를 놔버리고 내 방법을 찾아가고 내 사람을 찾아가고 내 경험을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야 언제까지 네가 그러고 있을래? 너는 더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난 세계를 보고만 하고 싶은데 너는 아직도 너 위로해달라고 네 문제 해결해달라고 너 하나 뭐 해달라고 저 매달리고 있는 거야. 슬퍼하는 예수. 우리 청년들이요,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해도 괜찮아요. 뭘 해도 괜찮다니까? 마음껏 해보세요. 제발, 마음껏 끝을 봐야지 끝이라도 돌아오지. 끝이 어디라고라도 알지. 여러분, 자전거를 타서 아라뱃길을 타고 가면 인천 끝이 나옵니다. 끝까지 가봐야지, 아, 여기가 끝이냐고 돌아오지. 끝까지 가보지 않고 자꾸 가다가 돌아오니까 뭐 해요? 어딘가 끝이 모르니까, 아, 저기 더 갈 걸, 저기 더 갈 걸, 저기 더 갈 걸, 저기 더 갈 걸, 자꾸 후회한다고! 아니, 낙심을 하면 끝까지 낙심을 해보든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살아계신다.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가야 될 거야. 근데,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 하고 싶어 하는데 슬퍼하는 예수님. 청년들이요 여러분 젊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실수하면 안 돼요. 뭐가 딸렸기 때문에? 처자식이 딸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청년의 때는 마지막 기회라니까 마음껏 해봐라. 공부하고 싶으면 진짜 생명 걸고 한번 해봐라. 사랑을 해보고 싶으면 진짜 미친 듯이 사랑 한번 해봐라. 그래야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인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래요? 모범을 보입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첫 번째, 뭐요? 불신앙의 돌. 제거하라. 무덤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기의 방법으로 탁 무덤 가로막고 있어. 그 불신앙의 돌을 뭐 하라고요? 사실 일어나라 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불신앙의 돌을 옮길 필요 없잖아요. 그 돌이 막고 있는 무덤이 무덤을 열 필요 없잖아. 일어나라 하면 되는데 이제 해라. 너의 한계, 네가 잡고 있는, 네가 답이라고 느껴 있는 그 답 뭐 해라? 비켜버려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이렇게만 해야 된다, 저렇게만 해야 된다 고집 부리고 있는 그 고집 뭐 해라? 치워버려라. 오늘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나를 믿어라, 나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뭐 해라? 믿어라. 어떤 것을 믿어라? 역사할 것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딱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왜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고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뭔 말이에요? 문제의 근본을 질문해봐라. 아니, 이 문제를 왜 줬는지, 이 문제가 정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 근본을 한 번만 질문해봐라.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숨겨져 있는 복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위로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것이다. 무엇을 하게 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이 모여졌고 유명상들이 많이 와서 그 사람 앞에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다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유 슬퍼한다고 하니까 다 주목되게 만들어 놓고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예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다 각본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해라?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질문하면 그 각본을 쓰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보여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근본을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분명하고 선명하게 여러분들 보여줄 거예요. 네가 왜 고민하고 왜 갈등하고 왜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그걸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나서 뭐 해래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왜 내가 기도 안 합니까? 아니, 예수님께서도 기도 안 해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24시간 생각만 하시지 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세요.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해라? 기도 딱 하고 응답받고 나니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선포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비웃었을 거라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미친 사람 아니야, 썩은 짓,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현장에서 여러분 선포해버리세요.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포했더니 뭐요? 그가 퉁퉁퉁퉁퉁퉁 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탁 그냥 갖다 놨거든요. 그 감은 것들을 풀어줘라. 뭐야? 얽매이지 마라. 얽매인 것 다 풀어버려라. 네가 이러니 저러니 이만 저러니 맞다는 모든 지식, 모든 경험, 얽매였던 거 다 풀어버려라. 그리고 뭐야? 참 자유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더 중요한 거, 지금 나 하나 개인이 아니에요. 청년 때는, 청년의 때는 너무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이 결정하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되어질 거고 자녀가 되어지는 아주 최고의 중요한 시간표가 어디예요? 청년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결정이 지금 나 혼자 좌우하는 게 아니야. 내 후대와 내 미래를, 내 많은 일들을 좌우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세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에 자꾸 눈을 뜨세요. 모든 것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릴 것인가를,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 사건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여기서 어떻게 누릴 거냐를 질문하시라고. 두 번째, 현장에 강하세요. 여러분 현장 여기 있어야 돼. 현장의 힘이, 현장의 파워가.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인정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놨어요. 여러분이 뭐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답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안 하니까 그래요. 안 하니까. 거기에 집중 안 하니까. 여러분 그 현장에 강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뭐요? 더 큰 일. 곧 뭐요? 전도하는 생명의 일을 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예원의 청년들은 현장이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이론보다 뭐가 실제가 훨씬 더 강할 수 있는 힘 있는 예원의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닥치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처럼 해결해 갈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